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매 중인 종목 두 개씩 이제 브리핑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랑 삼진 L&D부터 그리고 그리고 그 이글루 시큐리티 매매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면 죽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운이 좋으면 계속 죽으면서 쭉 올라가면 큰 이득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한번 시장에 의해서든 세력에 의해서든 폭락 나오면 대응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 이글루 시큐리티 차트를 보시면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죽었다 하면 보통 여기 이런 자리에서 죽은 거거든요. 아직 이글루 시큐리티가 안 떨어져서 다행이지 한 방에 훅 밀어버리면 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을 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손절가가 있는지 얼마인지는 또 제가 모르는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이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냥 존버의 길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제 지지선. 저항선 근처로 오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할 때도 3분할 할 거면 대충 지금 이 상태에서 지지선을 그어드리면 여기까지.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두 번째 매수는 여기나 여기. 그리고 세 번째 매수는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로 가격이 도착하면 세 번에 걸쳐서 산다. 이런 식입니다. 아래 가격에 안 오면 그냥 산 것만 저는 보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이거 꼭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포인트, 방법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차례차례 이제 종목 체크해 봅시다. 원래 제가 하는 방법대로 빠르게 해 드릴게요.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플러스 7%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분석해 놓은 거 이제 메모 한번 봐 봅시다. 메모를 보면 모멘텀, 유망한 정보 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지속적 성장 예측. 그리고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돌파 후 지지선에 안착. 요렇게 돼 있네요. 모멘텀은 뭐 변함없죠? 그럼 넘어가고, 이거 재무 차트 가서 한번 봅시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체크합니다. 근데 보통 분기별로 4번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봅니다. 왜냐? 일상에 치이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실적 발표 날짜가 다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들여놓은 겁니다. 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요. 기존과 유사하죠? 패턴이. 재작년이랑 이번 연도랑. 딱히 신경 쓸건 없습니다. 다음, 차트. 차트는 이제 전고점 돌파 후 지지선의 안착인데, 차트 보면, 그 안착이 이제 이쪽 지지선, 여기. 이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할 매도가가 이제 이 밑에, 빨간 색깔 라인이고요. 딱 저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네요. 나왔네요. 그리고 쭉 올라가졌네요. 그리고 최근에 4월 21일, 이날. 윗꼬리단 이날 지지선 저항선 긁은 거 보이시죠? 제가 유튜브에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고 오늘 딱 위에 여기 오늘 딱 위에 살포시 아주 살포시 올라간 거 보이죠? 이건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해 드리면 넓게 보면 이제 여기 저항선 보이죠? 여기 위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시원하게 긁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확대 다시 보면, 세번 정도 이 저항선들을 긁었고,
오늘 굳이 떨어지는 애를 다시 서 위에서 안착시켜 놨거든요. 이게 이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지선 저항선 구간에 잘 안착하는지, 이 안쪽에서 이제 요쪽으로 잘 들어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알아서 위로 갈 듯합니다. 이걸로 시큐리티는 요 정도 하고, 다음 3지 내랜딩. 요새 2차전지가 재미가 없죠? 이슈도 없고, 계속 하락하는 것만 같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지금, 이럴 때, 사모아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상승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탈탄소를 전 지구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가 사용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주기적으로 하락하면 사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건 확인하고, 재무가 상폐 기준에 들어가는지만 계속 체크. 요것만 하면서 이제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삼진 L&D는 상폐 기준에서 멀리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간도 매집입니다. 저런 구간은 이제 개미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스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이제 121선 을 하락 돌파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릴 듯 합니다. 또 이평선들을 이제 뚫어 올리고 하려면 할 작업들이 많거든요. 여튼 2차전지 테마는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 지금 삼진L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정도 수익률입니다. 요거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지금 세부적으로 차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 이평선 하락 돌파한 건 확실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보셔야 할 게, 121선을 이제 하락 돌파할 때로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해드리면, 이날이죠, 이날. 4월 30일. 생각보다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락 돌파하는데. 보통은 평상시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아니면 최소한 1.5배 정도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삼진L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2평 하락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집이 거의 다 됐다는 시그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꿀팁입니다.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 장기 이평선 하락 돌파할 때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그럼 좀더 비교를 할수 있고 공부가 될 겁니다. 삼진 LND도 이제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